네, 안녕하세요. 채널 트래블입니다. 오늘은요, 세부 스카이 워터파크 제2몰 6층에 있고요, 토이콘 호텔 라운지에서 바로 룸키로 이렇게 카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스카이 워터파크 내에 있는 분식점을 한번 가볼 겁니다. 자, 세부 시내에서 뭐 여러분들께서 가실 수 있는 분식점이 뭐 여러 군데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가본 분식점은 여기 하나입니다. 뭐 따로 뭐 특별하게 떡볶이를 찾아 헤매거나 뭐 여기 와서 한국 음식을 특별히 땡기지가 않았기 때문에 뭐 일단은 크게 뭐 떡볶이집을 따로 찾아서 돌아다니지는 않았는데요. 이쪽은 풍경과 더불어서 세부에서 이제 세부 풍경들을 다볼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떡볶이집 중에서는 세부 전체에서 아마 가장 높은 곳에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 스카이 워터파크 입장하셔서 우측으로 돌으시면요, 요거 지금 보이는 요 이제 그 음주류 판매대 여기가 한국인 사장님이 하시더라고요. 뭐갈 때마다 한국인 사장님이 편의점 앞쪽에 앉아갖고 담배를 피우고 계셨어요. 일단 지금 여기가 이제 분식 코너 신간에라는 곳이에요. 신간에 뭐 짜파게티도 있고 신라면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오뎅도 있고 뭐 있을 건다 있어요. Nice food. We have nice food here. 예, 뭐 어딜 가나 그렇듯이 이 나라 사람들 굉장히 관광객들한테 친절한 편입니다. 뭐 그런 부분은 굉장히 괜찮았어요. 뭐 신간의 메뉴고요. 자, 오뎅 100페소 2개, 그리고 떡볶이 120, 뭐 핫도그 100페소, 떡꼬치 요거 곱하기 25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100페소면은 2200원에서 2500원 정도. 제가 갔을 때 환율이 별로 안 좋아서 뭐 1페소당 25원 막 근접하는 뭐, 그 정도의 이제 환율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자, 이 앞쪽으로 해갖고, 이 의자들 있죠? 이게 이제 분식집에서 음식을 사서 이쪽에다가 의자를 깔아놓고, 뭐, 풀장하고 풍경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뷰가 굉장히 좋아요. 뷰 자체는요. 와, 진짜 뭐, 루프탑, 뭐, 워터파크의 그 아름다움과, 이 뭐, 떡볶이의 조화. 글쎄요, 떡볶이하고 이 아름다운 풍경이 뭐 어울리지는 모르겠어요. 스카이 라운지라고 하면 우리 보통 이렇게 고급스러운 음식들 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떡볶이를 팔아요. 일단 세부 시내 낮에 보면은요, 여기서 이제 막탄섬, 저기 다리 보이시죠? 저 넘어가 이제 막탄섬이에요. 리조트들 잔뜩 모여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베이프론트 호텔, 뭐 그리고 저기 SM몰까지 한눈에 그냥 싹 보입니다. 그만큼 이제 높다는 얘기죠. 6층밖에 안 되는데, 세부 자체가 뭐 크게 고층 건물들이 즐비한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다 보여요. 예, 다 보입니다. 뭐 아름다운 동네예요. 이렇게 해서 이쪽이 이제 분식집이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바로 앞쪽에 뭐제 세부 영상 다른 거 보시면 스카이 워터파크 이제 루프탑 수영장 이런 거에 대해서 스카이 워터파크 이제 나와 있는 것들 많은데, 자, 이 풀장에서 이렇게 풍경을 감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떡볶이 먹다가 흥에 겨우면 그냥 풍덩 빠져갖고 저렇게 풍경 보면서 즐기다가 다시 올라서 떡볶이 먹고 라면 먹고 뭐 김밥 먹고 뭐 그러는 거죠. 굉장히 시스템 자체가요, 뭐 프리하게 잘돼 있어요. 분식집과 경계가 이제 분식집과 수영장과 요 바로 위에 이렇게 보이는 요쪽 건물들이 또 토이코인 호텔, 숙식, 워터파크, 뭐 이런 게한 건물 내에서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룸키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룸키만 있으면 이곳에 자유롭게 들어와서요 즐길 수가 있어요. 물론 보통 이제 리조트들이 룸키로 뭐 룸넘버를 말하고 음식을 주문하고 나중에 이제 퇴소할 때그 체크아웃 할때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일괄 계산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는 룸키를 갖고 입장만 되시고요. 어차피 스카이 워터파크하고 토요코인 호텔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룸키로 입장은 되지만 이 안에서 쓸수 있는 뭐 룸키 갖고 쓸수 있는 건 한정이 돼 있어요. 아, 한정이 돼 있다기보다는 아예 없다고 봐야죠. 입장만 돼요, 룸키 갖고. 이 안에서는 다 현금을 따로 들고 다니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스카이 워터파크하고 분식집하고 바깥에 외부 풍경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한번 해봐야겠죠. 이랬다 분식점에 왔으니까 주문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 이제 직원분들이 뭐 한국말도 어느 정도 좀 하고요,
뭐 사실 떡볶이나 만두 뭐 이런 거 주문하는데 구차 뭐 유창한 영어 이렇게 서로 피차 필요 없어요. 뭐 원떡볶이, 원김밥, 원신라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하면요. 이분들도 알아요. 메뉴가 뭔지는 한국말로 얘기를 해도 이분들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떡볶이 모습은 이제 한번 찍긴 찍었는데요. 글쎄 우리나라 떡볶이 뭐 일반 이제 시중에서 파는 거뭐그 정도의 철판 느낌 뭐 그런 건좀 있고요. 이렇게 직원분이 이제 뭐 일단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각 메뉴마다 한 번씩 계산기를 두드려줘요. 시키면.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바로 계산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룸키 갖고는 통용이 안 되고요. 이렇게 지폐를 내놓으면 현장에서 바로 거슬러 주는 뭐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일단 주문하고 계산을 마치면은요, 이제 기다렸다가 음식 나오면 불러줘요. 갖다 주기도 합니다. 사람 없을 때는. 뭐 셀프 시스템이긴 한데, 뭐 그냥 기다리면 갖다 줘요. 자, 김밥의 비주얼입니다. 뭐 맛살도 들어가 있어요. 맛살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참깨도 뿌려져 있고, 오뎅 2PCS 두 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격으로, 요렇게 통에서 담겨져 나옵니다. 뭐 국물도 그렇고요. 뭐 일단 한국분이 하시는데 음식은 한국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파는 거는 이제 뭐 직원들이 파는 것 같은데 음식은 이렇게 한국분들이 안에 뭐 오이, 단무지, 뭐 맛살, 계란 한국처럼 들어갈 거다 들어가 있고요. 떡볶이도 이렇게 비주얼 자체는 뭐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떡볶이 국물하고 고춧가루. 고춧가루도 이제 물어봤는데요. 한국 걸 사다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고춧가루를 어떻게 수입해 오는지 뭐 일단은 뭐 주인만의 노하우가 있겠지만 뭐 이렇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때깔도 뭐 나쁘지 않아요. 지금 조명 자체가 좀 그래서 그런데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음식을 즐기는 동안에 즐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스카이워터파크 한 바퀴 쭉 둘러봅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반갑게 아는 척을 해갖고요. Say hello. 자, 어느 동네를 가나 아이들은 항상 귀엽습니다. 이쪽 이제 레스토랑 쪽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스카이워터파크 레스토랑 쪽이고요. 여기도 역시 이제 저 옆에 담장처럼 분식집처럼 이렇게 이제 밖에 외부 스카이 풍경하고 뭐 살짝 근데 오픈이 돼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여기는 오픈이 크게 돼 있는 느낌은 아니고요. 아무튼 뭐 생맥주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안주 같은 것들 그리고 음식 스테이크 뭐 포테이토 뭐 이런 거 많이 팔아요. 샌드위치도 팔고 제가 먹어본 것 중에서는 글쎄 샌드위치 포테이토가 그래도 그나마 가장 무난하게 평타는 쳤는데 양이 많습니다. 성인 남자 둘이서 한 접시 시키면은요 충분히 먹어요. 그거 모르고 그냥 뭐 살짝 뭐 대충 뭐 먹을 수 있겠다 싶어갖고 한 접시 혼자 먹겠다고 시키시잖아요. 생각보다 엄청난 양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이쪽 레스토랑 바깥쪽으로 나와갖고 요 입구 쪽에서 이제 쭉 한번 훑어보시면은요 이쪽에서도 세부 시내가 다 보입니다. 저쪽에 이제 산 있는데 낮에 만약에 밝았으면은 여기서 탑스릴 전경 있는 데까지 보였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도 풍경이 꽤 괜찮은 편이에요. 한 바퀴 쭉 둘러보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격하게 감사드리면서 채널 트래블 다음 영상에서 뵐 거고요. 다음에는 산토리니 성당 출구를 나와서 정말 세부 로컬 한번 지나가서 사람들과 한번 직접 대면 온 방향으로 세부 사람들이 뉴스나 신문에서 보는 것처럼 뭐 사람 막 죽어나가고 막 이런 위험한 동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가볼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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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